네. 이번 시간에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입니다. 예, 교재는 172쪽입니다. 예. 회계 변경이죠. 172쪽에. 자, 먼저 173쪽을 보십시오. 예. 회계 정책과 추정 변경 나오죠, 그죠? 자, 우리 구분하셔야 되죠.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책의 변경은 딱 두 개만 하시면 되잖아, 그죠? 하나는 뭡니까? 그죠?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 고치는 거. 그죠? 또 하나는 뭐죠?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그죠? 아시겠죠? 예. 원가를 시가로, 시가를 원가로 하는 거. 그건 이제 우리가 재평가 모형이 또는 뭐죠? 공정가치 모형이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측정 기준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요거 변경은 측정의 변경이고, 정책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모두 추정이죠. 그죠? 뭐, 내용, 연수, 잔존가치, 강화상의 방법, 이런 거. 그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아래. 그, 포인트 2번에 보시면은, 예, 이제 회계 변경의 가장 기본 문제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이거죠. 계산 문제, 그죠? 바로 회계 변경의 기본 이겁니다. 자, 우리 감가상각 문제죠, 그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입니다, 그죠? 예, 보세요. 2번 문제. 500만 원 주고 샀다. 잔존가치는 50만. 내용은 5년이다. 이, 이제, 원래 취득원가가 변경되죠. 이렇게. 변경. 변경되고 나서, 그죠? 이, 이제, 변경된 취득원가에 이 잔존가치에 의한 감가상각이 얼마고. 이거죠. 그죠? 그럼 이 문제 한번 보세요. 그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 우리는 500만원 주고 기계를 샀고, 이 기계의 상각 방법은 연수합계법이었습니다. 연수합계법을 해오다가, 이건 정액법을 변경했다. 이거 얼마고 이 말이죠. 많이 왔던 거죠, 그죠? 예.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은 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잔존가치 50만 원이죠. 예. 5년인데 이 감가상각을 구해 봐야 되겠죠. 누계. 몇 년 지났습니까? 2년도 1월 1일에 해서 2년도와 3년 2년 지났네요. 2년 분치 감가상각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5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곱하기 5년이니까 5라는 거는 더하죠, 그죠? 15, 1차, 2차니까 9 되죠. 2년이니까. 이게 450만 원이니까 39, 20, 아, 이게 270만 원이구나. 됐죠? 2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감가, 상각, 누계가 270만 원이고, 또 2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2년 빼면 되죠. 아셨죠? 예. 물론 이 문제에서 이제, 이건 없습니다만은, 수리했다. 수리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뭐 연장됐다. 그죠? 그러면은 자본 지출이잖아. 플러스 주면 되죠. 아시죠? 예. 다음 또 문제 보겠습니다. 증액법으로 병행했고, 그리고 내용연수를 4년을 한다. 이걸 4년 한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게 5년에서 2년병만 3년이죠. 이거 4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새로운 취득원가를 얼마? 230만 원. 잔존가치는 말이 없네요. 그죠? 50만 원이고. 요거 얼마고 무섭니다. 증액법. 빼고 나누면 되죠. 얼마? 45만 원. 끝.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답이 45만 원이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죠? 증액법에서 뭐 연수학계법 수리했으면 수리비는 어떻게 주면 됩니다. 요 문제. 아시죠? 하나 더. 5, 3번.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예. 취득
원가는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는 5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우리 회사는 증액법으로 하고 있다. 그 이게 이제 변경되죠, 그죠? 변경. 이렇게. 변경 후 얼마고, 그죠? 예. 그럼 보시니까, 그럼 지금, 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 2, 3년 지났네, 그죠? 3년. 요 3년치 강성해줘야 되죠, 그죠? 1년에 얼마 빼고 나눠주니까 9만 원 되겠네요. 그죠? 1년에 9만 원입니다. 예, 1년에 9만 원씩 3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3년. 3구 27, 27만 원. 3년 지났죠? 이렇게. 이 문제에서 마찬가지. 뭐 수리로 인하여 수리했는데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다. 그 수리로 인하여 말하면은 어떠한, 예, 내용에서 뭐 증가되었다. 그럼 이거 플러스 주면 되죠. 자본 지출이니까, 그죠? 자본 지출이니까. 예, 일단 요래하시고, 다음 보세요. 이제 보니까 1년, 2년, 3년 후에 보니까 추정 내용 연수가 3년 남았더라. 원래는 2년인데 1년 늘어났네요. 그죠? 또 여기 와서 잔존 가치는 2만 원이더라. 그러면 취득은 얼마? 23만 원. 이거 얼마고, 모선법, 청약법, 빼고 나누면 되죠, 그죠? 얼마? 7만원, 정답. 아셨죠, 그죠? 이렇게. 바로 아래 보세요. 회계 변경 유형 아래 보시면은, 예, 정책의 변경 나오죠, 그죠? 예, 그게 세모를 보세요. 다음의 경우는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예, 실질이 다른 거래. 또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이거는 변경을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나 기타 사건에 대하여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이것도 회계 변경을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추정의 변경 종류를 이해하시고,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회계 처리 방법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처음부터 적용합니다. 그걸 뭐라 하죠? 소급법. 아셨죠? 회계 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 시점부터 적용하죠. 단기와 단기 이후라 그랬습니다. 무슨 법? 전진법이라 그랬습니다. 예, 전진법. 예. 그래서 그 아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미용. 회계, 아, 리얼 보세요. 정책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렵다. 물어본다.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간주한다. 4번. 정기오류 수정 손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1번. 정기에 구입한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를 잘못 계정했다. 당연히 이거는 정기부이니까 수정해야 되겠죠. 정기의 보험료 미경과분을 계산해 안았다. 이것도 바로 수정 문제입니다. 그죠? 오류 수정이고. 정기의 대손상각, 정기에 말하면 돈 떼있다 이거죠. 회수불능 처리했다가 단기 회수한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지 오류가 아니죠. 그죠? 그럼 결국 1번도 오류, 2번도 오류, 4번, 5번 오류입니다. 그죠? 4번 보세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을 잘못 처리했다 오류잖아. 그죠? 정기의 미비자 이자를 과하게 상했다 오류죠.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모두 오류지만은 3번은 오류가 아니죠. 작년에 돈 떼있던 거 원래 받았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176쪽을 보시면은 쭉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키보을 보시면은, 아, 오류에 대한 말이 뭐다 하나 나오잖아. 그죠? 오류. 포인트 5번 가겠습니다. 단기 순익에 미친 영향 물었습니다. 자, 1년도에 기말 재고가 3,000원 과하게 상대했습니다. 2년도는 1,000원 과소가 상대했죠. 그럼 1년도 3,000원 과대가 2년도는 넘어가게 되면 3,000원 뭐가 되죠? 과소가 되죠. 그럼 3,000원 과소와 1,000원 과소가 만났다. 그럼 결국 얼마? 4,000원 과소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동 조정 오류라 이랬습니다. 자동 조정 오류는 종료 하셔야 된다. 그죠? 기말 재고 자산,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오류.
이건 모두 다 자동 조정되는 거다. 그죠? 비자동 조정으로 하면은 그 외에는 모두 자동 조정 안 되는 거 전부를 우리가 비자동 조정으로 하는데 그 대표가 뭐죠? 감가 상각비와 자본 지출, 수익 지출 오류를 말한다 했습니다. 예. 이게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입니다. 확인 체크 문제 1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현금 기준으로 예,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예, 잘못됐죠. 그죠?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 전환 문제지. 이게 정책의 변경은 아닙니다. 정책의 변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입 선출법에서 평균법. 원가 시가 변경하는 거. 알겠죠? 추정의 변경은 소급 처리하고 정책의 변경은 전진법이다. 바뀌었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고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입니다. 3번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렵다. 뭐라고 그랬죠? 추정의 변경. 그 다음 4번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그 상황에 대하여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정답. 유행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추정의 변경. 2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입니다. 3번 자동조정 오류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동조정 오류 하는 거는 기말 재고자산,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닌 거 4번 오류 수정 전 이익이 만 원이었다 그랬습니다. 2년도에 예, 정황이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자, 2년도 보세요. 천 원이 과대됐습니다. 그게 넘어오죠. 그 2년도 넘어오게 되면 뭐가 됩니까? 과소. 그럼 천 원 과소와 3천 원 과소가 만났으니까 4천 원 과소죠. 4천 원 과소되어 있는 이익이 얼마? 만 원이다. 뭐 정확한 이익은 얼마? 14,000원 되겠죠. 5번. 아, 5분 없네,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이제 문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종합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가보세요. 300쪽입니다. 300쪽. 예. 찾았습니까? 그럼 이제 300쪽, 여기 이제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되죠, 그죠. 다, 예, 항상 강의 들으시기 전에 요 22문제입니다, 그죠. 아, 여기에 대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또 강의 들어보시고. 풀어보시고 나서 또 저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시고 틀린 게 왜 틀린지 그 이해가 되면 강의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또 단순하게 넘어가시고 이제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아는 걸 또 강의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시간을 이제 좀 줄여야죠. 또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고 1번 300쪽입니다. 정기오류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 1번 정기의 선급비용을 과대하게 정기오류 맞습니다. 그죠? 정기의 비품을 만을 매입하고 이를 천원에 매입한 것처럼 잘못했는데 이것도 정기오류 맞죠?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 상각을 해오지 않다가 금년에 2년분을 다 몽땅 상각했다. 이것도 오류. 정기의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것이 파괴됐다. 오류 수정이고 정당한 사유로 평가 방법을 선입에서 이동으로 변경했다. 이거는 뭐죠? 정책의 변경에 해당된다. 즉 1번, 2번, 3번, 4번은 오류 수정이지만 5번은 정책의 변경. 2번 자동조정 오류가 아닌 거. 그건 바로 4번 보입니다. 그죠? 이거는 3번은 계속해서 문제가 예배된다. 5번, 4번 문제. 2년도 당해서 바로 보세요. 1년도에 3천원 과대가 2년도 넘어갑니다. 과소로 바뀐다. 그죠? 3천원 과소와 천원 과대가 만났습니다. 2천원 과소. 아셨죠? 5번. 이 우리가 재무자산 평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잉여금은 어떻게? 2003년도 기초잉여금이라는 것은 2002년도 기말잉여금을 말하죠. 다시. 2003년도 기초잉여금이라는 것은 2002년도 기말잉여금을 말한다. 기말잉여금과 기말은 같다. 그 변동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2년도에 50만원 과소니까 답도 뭐다? 50만원 과소. 그 기본문 우리가 이제 기본을 할 때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거 우리가 그 말씀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죠? 6번 보세요. 6번 묻는 말. 6년 말에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6년도 말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8만 8천이잖아요. 그죠? 과대가 14,000 돼 있죠? 그 전년도 과소 16,000이 넘어오게 되면은 과대로 바뀌죠? 그럼 과대 16,000원과 과대 14,000원을 합하니까 과대 3만원이다. 과대 3만원이 88,000원입니다. 3만원 많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죠? 빼면 얼마? 58,000원 되겠습니다. 예. 7번. 전기 말에 잘못하여 미수 집세로 인식하지 않았던 전기의 집세를 수표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전기부이니까 돈 받았으니까 현금 들어왔죠.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 이랍니다. 예. 8번 문제. 예. 마찬가지 8번 문제는 예, 회계 변경 문제입니다. 그죠? 8번. 10년 전에 기계를 600만 원에 구입했다. 이 기계의 내용연수는 20년이었고 정용화진 없다 그랬죠. 제로다.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액법 하고 있고 10년 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수순 후에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때 자, 문제 보면 10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 1년에 우리 감가상각비 얼마죠? 1년에 감가상각비는 30만 낸다, 그죠? 많아지니까 10년 사용했다 그랬죠. 그럼 300만원 빼고, 그렇죠? 10년 빼고, 이렇게. 그리고 기계를 대폭 수선하고 수선비 180만 지급했다. 이게 자본 지출이다. 그죠? 180만 원. 그러고 나니까 기계 수명이 5년 연장되었더라. 그죠? 이때 감가상각비 얼마? 이게 무슨 법? 정액법이잖아. 자, 이거 얼마죠? 빼고 하면 480만 원이죠. 변경 후에 이거는 제로고 몇 년입니까? 15년이다. 32만 원 나왔네. 그죠? 자, 항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묻는 말 잘 보세요. 뭘 묻습니까? 예. 그 이제 이걸 얼른 보고 32만 하면 정답 2번 가면 틀립니다. 왜? 묻는 말 잘 보세요. 감가 누계액 묻잖아. 누계액. 그럼 그동안 이거 전부 얼마고 이 말이죠. 이거 이거. 누계니까. 그러면 300만 원에서 더하니까 332만 원. 1번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아주 조금만 우리가 주의만 기울이면은 안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이걸 다 풀고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묻는 말 아시겠죠? 묻는 말. 그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예. 몰라서 떨어지고 몰라서 틀리고 떨어지고 그걸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준비가 덜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는데 내가 다 풀고 나서 이런 걸 만약 실수해서 그죠? 혹시라도 뭐 조금 부족했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1년을 또 허비해야 됩니다. 그죠? 예. 다음 9번 문제. 마찬가지죠. 그죠? 이제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이 문제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그죠? 감가상각 문제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회계 변경 문제는, 그죠? 많이 해왔던 거니까. 예, 9번 한번 보세요. 예. 500만 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잔존가치는 50만 원이다. 내용연수는 4년이다. 그죠? 감가상각 방법을 연수학계법을 해왔다. 연수학계법을 해오다가 이걸 정액법으로 변경했답니다. 그럼 이게 바뀌네요. 그죠? 변경 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에 의한 감가 얼마고 무슨 법? 정액법.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연수 학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1년, 2년, 예, 지났네, 그죠? 1년, 2년간. 자, 이거 이제 우리 강화상 할 수 있겠죠, 그죠? 연수 학기법이니까. 2년분 강화상 하겠습니다. 보세요. 500만원. 마이너스 50만원. 곱하기 4, 1, 2, 3, 4. 그죠? 1, 2, 3, 4를 더하면 얼마? 예. 1, 2, 3, 10이죠. 10분에 1년도 한 7이다. 그죠? 7 되죠. 그러면은 여기 450만원이니까 10분에 7입니다. 그럼 얼마죠? 315만원? 450만원. 10분의 7이니까, 그죠? 맞네, 그죠? 315만원이고. 예. 그, 이게 이제 315만원만큼 감소가 되고 2년이 경과됐죠. 그죠? 2년이 경과되고 나서, 예. 증액법으로 병행했습니다. 이거 얼마냐? 무섭니다. 그러면은, 치동가 빼고는 얼마? 185만원이죠. 잔존가치 50만원입니다. 내용 지금 몇 년 남았다? 2년 남았네? 그죠? 증액법이니까 빼고 나누면 됩니다. 1350에다가 하는 게 67만 5천. 정답. 그죠? 이렇게 되죠. 다음, 10번 문제. 기말 재고자산을 실사법에서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외상 매입했는데, 이걸 장부에서 빠뜨렸다가 누락 했답니다. 누락. 기말 실사에서도 빠졌다. 이와 같은 오류가 미친 영향. 오, 그러면은 상품이라는 자산이 누락되었으니까 자산이 적어졌죠? 부채가 누락되었으니까 부채도 적어졌다. 그죠? 자산이 작아지고 부채도 적어졌다면 자본은 변동이 없죠? 그렇죠? 자본 변동 없고. 이익을 보세요.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이 작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부채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익은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이 작아지고 부채는 이익이 커졌다. 결과는 뭐죠? 이익은 변동 없다. 그럼 결과 이거죠. 자산 과소, 부채 과소, 자본 불변, 이익 불변. 됐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 11번. 감가 상각비를 5,000원 과대 계상했고, 감가 상각비를 5,000원 과대 계상했고, 2002년도에 와서는 3,000원을 과소 계상했다. 이 결과, 2년도 말에 이익잉여에 미치냐 물었으면, 요, 자, 보세요. 여기 와서는, 이라고 그랬죠. 무게. 왜? 비자동 조정 모르니까, 다음 얼마? 2,000원대가 되죠. 2,000원대 비용이 커지니까 익력은 뭐다? 작아지죠. 2,000원 소 정답. 그렇죠? 예. 이때 물었습니다. 1년도 물었다면 5,000원 되니까 요거 봐야 돼요. 5,000원 되니까 5,000원 소. 2년도는 묶어서 2,000원 되니까 2,000원 소 정답이죠. 예. 예. 12번은 따로따로 하시면 됩니다. 기말 따로, 강화상 따로따로. 예, 그래서, 자, 12번 같은 문제를 제가 이제 기말과 강가 상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를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 우리 교재 보시면은 문제가 연도가 2년도 앞에 나와 있잖아. 그죠? 1,500원 과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과소. 여기는 2,000원 과대죠. 강가 상각비는 2,000원 과소와 그리고 1,200원 과대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 1년도와 2년도에 미친 영향 묻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자동 조정 오류고 이거는 비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그죠? 기말 따로 할게요. 보세요. 1,500원 소입니다. 그러면 1,500원 소 내려오고 2,000원대 그대로 갔죠. 그죠? 자, 요거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넘어가죠. 1,500원 소가 넘으면 뭐죠? 1,500원 대. 이건 다 끝났잖아. 기말 끝났죠. 다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내려오고 여기 건너가야 되잖아. 그죠? 1,500원 대. 감가 상각비입니다. 지금 이건 뭘 묻습니까? 묻는 거는 지금, 예,
기말 잉여금 없잖아, 그죠? 아이고, 기말 잉여금이니까 아니죠. 넘어오는 거 없다, 그죠? 지금 이익이라면은 넘어가지만은, 예, 다시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뭐죠? 기말 잉여금이잖아, 잉여금에 미친 영향이니까. 여기 같다, 그죠?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잉여금은. 여기 단기 순익 물으면은 1500원 소가 1500원대로 넘어가야 되죠, 그죠? 기본할 때잘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감가상각비 왔습니다. 보세요. 감가상각비는 2,000원 소죠, 그죠? 비용이 작아졌다. 잉여금 커지죠? 2,000원 대가 되고. 그렇죠? 자, 이번에 요 2년도는 묶어야 됩니다. 그죠? 묶어서 얼마? 2, 800원 손해, 그죠? 800원 손이니까 뭐죠? 800원 대. 끝. 그럼 묻는 말. 몇 년도 묻습니까? 예, 지금. 2년도 묶고 있습니다. 이건 물었네. 정답 얼마? 2,800원 대 정답이죠. 1년도 물었으면 얼마? 500원 대. 그렇죠. 1년도 물었다면 500원 대. 2년도는 얼마? 2,800원 대 됩니다. 13번. 오류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세 과대. 오류. 상격은 과소. 오류. 이자 비용 누락. 오류. 상, 내용연수 추정치에 수정을 했습니다. 추정의 변경. 그죠. 당재금 분류로도 오류 수정이 되겠죠. 14번. 자, 14번 한번 보세요. 장부에서 누를 때도 정확한 이익 얼마고 그랬습니다. 수정은 이게 25만입니다. 그죠? 정확한 이익. 미수 이자가 생겼다. 자산. 이게 지금 장부에 누를 때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자산이 누를 때 있으니까 자산이 다시 이제 수정하면은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미지의 전문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누락 되었으니까 요걸 부채를 정가하면 부채는 마이너스잖아, 그죠? 계산하면은 선수 수익이 실은 그랬습니다. 부채는 빼야 되는데 실은 되었으니까 반대로 더한다. 알겠죠? 예, 40만 원. 외상 매출과 현금 회수는 자산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외상 매출과는 자산의 감소니까 불변이죠. 자산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으니까. 성급이자는 자산이니까 더 해야 되죠. 그죠? 실현되었으니까 빼야 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 25만에다가 더하고 빼고, 그죠? 30만 원 나옵니까? 예, 정답 되겠네요. 그죠? 다음 15번. 건물을 60만에 취득하여 증액법으로 상가한다. 그런데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했답니다. 건물의 공정가치 80만 원이라면 이 효과를 오른 것 그랬습니다. 예. 그럼 60만 원 우리가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죠? 감가상각 얼마인가 보세요. 5년입니다. 그죠? 그럼 1년이 지났죠? 1년이면 얼마? 11만 원입니다. 5년이니까 48만 원이죠. 이 48만 원짜리를 재평가했는데 80만 원에 재평가했답니다. 그죠? 예. 그 얼마 증가했습니까? 30만 증가했죠. 그죠? 이게 뭐죠? 재평가 잉여금 되죠? 요거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안 나와 있네. 그럼 거기서 가장 옳은 거 찾는다면 뭐겠죠? 그렇죠? 5번이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 16번.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재무 상태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맞죠? 회계 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맞죠? 이게 바로 선입에서 평균법. 감가 상각 방법의 변경. 이건 아니죠. 추정의 변경입니다. 틀렸다. 그죠? 예, 2번 X. 회계 정책의 변경은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한다. 원칙이 소급 적용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효과는 단기와 단기의 기간에 반영을 한다. 이걸 무슨 법? 전진법.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 정책을 선택하거나 회계 추정하는 경우는 회계 변경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17번 기계를 사왔다고 전액보를 하다가 예, 이걸 연수학용으로 변경한다면 인식을 강화상에 물어봤습니다. 예. 자, 취득 원가가 예, 1120만 원, 그리고 잔존가치와 내용연수가 있죠. 그럼 잔존가치는 40만원이고 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이걸 우리는 증액법으로 생각해왔다. 증액법으로 해오다가 그죠? 이것을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변경 후 되겠죠. 그죠? 변경 후에 이 이 연수학기법입니다. 얼마고 못 삽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게 우리가 1년과 2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2년치 강가상각비, 자, 이거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8은 8, 얼마죠? 예. 8, 8, 3, 아. 8은 8, 8, 3, 20, 아, 1100. 8일은 8, 8, 3, 24, 8, 5, 40. 135만 원에, 그죠? 2년이니까. 2년 맞습니까? 예. 2년 지났죠? 예. 그러면은, 270만 원. 빼고, 2년 빼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했습니다. 그죠? 3년 초에, 내용연수를 5년을 바꿔서 이 5년. 또, 잔존가치는 40만원 그대로고 새로운 취득 원가 얼마죠? 850만원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랬을 경우에 연수학계법에 의한 요 강화상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취득 원가 850만원 잔존가치 40만원 빼고 곱하기 그죠? 이 5년이라는 거는 1, 2, 3, 4, 5를 더하니까 얼마? 15죠? 그럼 15분의 첫째 5잖아. 그죠? 첫째 연도니까. 첫 1차 5. 3분의 1이다. 810만원, 3, 2, 6, 3, 7, 21, 270만원 되겠습니다. 정답. 그죠? 270만원이 답이 나옵니다. 다음, 18번 문제. 차량의 수선을 위하여 60만원을 지출했다. 이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었으나 수지로 잘못 처리됐다 그랬습니다. 정말해서 이게 우리가 자산이었는데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거죠. 그죠? 비용으로. 예. 그러니까 자산 60만 원 할 것을 비용으로 했다 이겁니다. 자산 할 것을 비용으로. 예. 그런데 자산을 했더라면은 요거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데 그 감가상각 방법이 뭐냐? 예, 정률법이죠. 요 정률이 몇 프로? 40%입니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요게 40%니까 얼마? 24만 원이죠. 자, 이제 끝났네. 잘 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산 처리했더라면은 이 자산 처리했더라면은 감가상각비 비용을 24만 원 할 것을 비용을 60만 원 처리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이 얼마 커졌습니까? 36만 원 커졌다, 그죠? 커졌으니까 이 결과 이익은 36만 원만큼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겠죠. 요게 묻는 답이 된다. 그죠? 정답. 아셨죠? 예, 19번. 2003년도 이익력은 86만 9,400원이다. 정확한 이익력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이익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3년도 보세요. 700원 과소입니다. 기말과 기말이익 변동은 같다 그랬습니다. 700원 그러면은 700원 과소가 869400이니까 869400에다가 700원 더하면 되죠.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정답 2번입니다. 예. 20번. 기말 재고자산 15,000이 커졌다 그랬습니다. 재무제표 영향. 기말이 커지면은 그의 이익은 어떻게 되고 커지고 그 다음에 이익은 적어지고 그 다음은 변동없다. 1번 정답입니다. 21번 회계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거. 1번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의 기준이나
그 관련 법규 개정이 있거나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정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하고, 정기 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수정한다. 따라서 과거 채무자료의 요약을 포함한 과기한의 정보는 실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계획까지 소급제한. 여기 3년입니다. 그죠? 3년치. 오류 수정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구별한다. 우발 채무를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 수정이 아니라 회계 추정의 변경이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재무장의 방법을 선입해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추정의 변경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죠? 선입해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뭐다? 정책의 변경. 그렇죠? 4번 X. 정당한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을 통하여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경우에 또는 기업의 기준에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회계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죠? 수선을 위하여 수익지출을 자본시설 담보 처리했답니다. 수익적 지출, 비용을 자산으로 담보 처리했다. 그 이익과 기말리는 미친 영향 물었죠. 그죠? 예. 그러면 자, 보세요.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 비용은 작아졌을 거고 자산은 커졌잖아. 그죠? 그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질 거고, 자산의 이익은 커진다, 그죠? 이익은 커진다, 과대. 그럼 그 결과 기말잉여금도 커진다, 정답 1번입니다. 아시죠?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관계를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예,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